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은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과 가장 인기 있는 기독교 정보를 담고 있는 www.christianherald.com과 함께 오늘도 성실하게 여러분 곁에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오늘 하루를 CHB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과 함께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을 주님과 AM 1650을 통해 남가주 전역에서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에서 듣고 계시는 크리스천 헤럴드에서 보내드리는 이 새벽을 주님과 애청자 여러분,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령철 인사드립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을 시작으로 라디오, 이제는 공중파 채널인 18.88을 통해 텔레비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방송되는 모든 목사님들의 설교를 인터넷 웹사이트 www.chtv1888.org를 통해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하루를 귀한 말씀과 찬양으로 함께 하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먼저 남서울중앙교회 피종진 목사님께서 시편 51편 6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다윗의 기도란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그것을 품에 안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통로가 막히고 축복이 막히고 응답이 막히고 자신도 불안하고 가책이 되고 그렇게 죄악은 절대로 남겨두면 안 돼. 여러분 집에도요 쓰레기통을 자주 치우는 가정이 깨끗하고 향기롭고 그렇지 그 귀찮아서 안방 뒷방 옆방 앞마당 뒷마당 옆마당 구석마다 쓰레기통 막 빨래거리 밥 먹었던 거 갖다 놓고 뭐 빗자루로 덮어놓고 신문지로 덮어놓고 이런 식으로 사면 그 집이 얼마나 불결합니까? 빨리 더러운 것은 제거할수록 좋은 거예요. 예? 여러분 아침에 바쁘다고 목욕 안 하고 오신 분이 계십니까? 그것도 참 대단하신 분입니다. 어떻게 하루를 지난지 그 자주 씻고 또 청소 자주 하고 머리도 자주 감아빗고 예? 그 깨끗이 하면 돼요. 자기를 경계하게 하면 뭐든지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예? 할렐루야. 마음도 뭐 외모만 우리가 깨끗하는 것도 좋지만은 또 우리 마음도 되도록이면 미운 생각, 원망, 불평 생각 그게 오래 지낼수록 자기가 손해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 그저 이것도 사랑하게 보이고 저것도 사랑하게 보이고 여러분 자녀들을 사랑하니까 모든 것이 다 귀엽잖아요. 응? 뭐, 뭐로 자도 예쁘고, 앞으로 자도 예쁘고, 엎어 자도 예쁘고, 뭐, 옷을 무슨 옷 입어도 예쁘고, 이 사랑하면 다 그 귀하게 보이고, 다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저는 죄송하지만 이렇게 설교를 하면은요, 첫째, 우리 성도들이 주여, 오늘도 이 영혼, 한 영혼도 주여 실족되지 않게 해주시고, 다 구원해 주시고, 천국의 합격자 되게 해주시고, 오늘 영혼이 잘 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시청자들이 어느 나라 살든지 다 오늘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영혼, 영육이 다 하나님 앞에 은총을 입게 해주옵소서. 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모든 것이 다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누가 뭐가 나쁘다 뭐가 나쁘다 해도 그건 사람 사는데 그런 게 있는 거고 예? 항상 제가 말하듯이 따라하세요. 이 사람은 일크니 저 사람은 저렇크니, 그 사람은 고르크니, 요 사람은 요렇크니, 어? 크니, 하고 살면 돼요. 그, 막, 별난 것 같이, 막, 그게 바로 자기가 그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살면서 그렇게 피곤하게 살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은총이 있으니까 우리도 받은 은총을 베풀면 돼요. 네? 자, 우리 옆에 분한테 말이라도 우리 축복합시다. 잘 되실 줄 믿습니다. 좋은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예. 아, 사람이 오늘이 좋은 일이 있다고 내일도 사람의 힘으로는 보장이 안 돼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그리고 오늘의 얼음이 있다고 해서 그렇게 또 그렇게 하나님 법칙이 얼음 속에만 두질 않아요. 봄이 겨울이 지나면 북풍 한설 눈부나 치고 그런 추위가 지나가면 또 따뜻한 양춘 계절이 오고 또 푸르름이 우거지는 녹음이 우거지는 여름이 있게 되고 또 여름만 그 푸른 것만 자꾸 보면 또 지루할까봐 또 단풍 들어서 또 예쁘게 산책 아름답기도 되고 또 그것만 자꾸 보면 감각이 없어집니다. 하와이 있는 분이 그래요. 내가 여기 얼마나 아름다운 곳에 사시네요. 너무 아름다운 곳에 사시네요. 그랬더니 몰라요. 처음에 올 땐 막 입이 벌어지더니 요즘에 감각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 그거 자꾸 보면 감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향수도 뭐 지나갈 때 그 1초, 2초가 제일 향기롭지 코를 갖다 대고 하루 종일 돼 있으면 감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좋은 것도 그러니까 우리는 뭐든지 이렇게 하나님이 로테이션 되게 이렇게 윤회로 바꾸게 되고 그러니까 뭐든지 슬픔이 기쁨이 또 슬픔도 기쁨도 함께 잘 적응해 나가시면 그게 멋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뭐든지 자꾸 지루하다 생각하지 말고 재미있다 생각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재미있다. 재미있다. 즐겁다. 즐겁다. 네. 그렇게 해야지 길 가면서 얼마나 많냐 시간 거리 자꾸 재보건 피곤해요. 그러니까 엑서사이즈 운동한다 해가지고 막 난 돈을 안 들고 지금 운동한다 해가지고 다니면 얼마나 좋아요. 저는 여기 예배 마치면 우리 엘리베이터 문 열어서 내가 안 탔는데 이렇게 좀 미안한 것 같지만 난 항상 6층 계단으로 가는 게 너무 즐거운 거예요. 운동하면서 뭐든지 즐겁게 아유 힘들었는데 엘리베이터 이 사람이 이렇게 막 자꾸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걷는 것도 좋고요. 또 참 어떤 때는 비를 올 때 비를 즐기는 사람이 있어요. 비만 오면 막 저 즐거워서 만물이 소생하듯이 마음이 살아난 사람인데 어떤 사람 비만 오면 눈물을 줄줄 흘려가는 사람이 있어요. 응? 가랑이 떨어지면 쳐도 눈물도 떨어지고 응?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항상 좋은 면을 생각하세요.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활의 기쁨도 주시고 또 우리에게 모든 필요 없는 걸 제거하는 거 그런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에도 큰 교훈이 돼가지고 아 내가 이 말을 실수했는데 아 내 마음에 괜히 혈기를 부리는데 미운 생각을 가지는데 아버지 뜻대로 살지 못했는데 아 내가 이 귀한 시간을 허비했는데 막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주여 나의 잘못을 지워주소서 그런 기도 속에 다윗은 항상 주의 긍휼을 입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 때에 하나님께서 날마다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윗은 여기 두 번째는 참회 기도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죄악을 씻어주소서 그랬습니다. 1절에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같은 말이지요. 은혜를 베푸시며 많은 긍휼을 따라 죄악을 지워주소서 그리고 2절에 가서 보면은 나의 죄악을 맑게 씻어주소서 그랬습니다.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하게 하소서. 자, 이 씻어버린다는 것은 지워주는 것하고 같은 의미지만은 또 다른 뜻이 있습니다. 씻어준다는 것은 그냥 자기 힘으로 떠나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이것은 무엇인가 물이 있어야 씻어지는 거지 손으로 문지른다고 씻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의 보혈로만이 우리가 씻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주의 보혈은 다 같이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여러분들이 마음에 괴롭고 가책되고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황송하고 그럴 때는요, 자남표도 그렇고 다 하나님 앞에 찬송이라도 부르면서 내 주의 보혈은 청하고 청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날 원하시는 주님의 보혈로 씻어 주시는 이 약속은 하나님의 만국 불변의 약속입니다. 아멘. 영원한 파괴되지 않는 언약입니다. 언약.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어떻게 한다고요? 영불변하시니. 그 언약은 주님 우리에게 맺어주신 언약은 영원히 변치 않고 어느 사람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창조받은 모든 만민에게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이따금 기독교의 이단들 보면 교주라는 것이 생겨요. 교주. 또 거기에 거기가 자기의 목을 메는 곳인 줄 알고 무슨 구원의 길인 줄 알고 착각을 한대요. 절대 그게 아니에요. 어? 인간은 다 누구나 하나님 앞에 속죄를 받을 사람이고 또 절대로 예수님의 보혈의 피만이 우리를 정하게 해주시고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자지 누가 누가 틈에 특각을 맡아가지고 막 거기는 하나님 절반 하나님이 된 사람같이 절반 천사가 된 게 그게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속지도 말고 그런데 매이지도 말고 그렇게 교만해가지고 하나님 자리에 앉지도 말고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씻음을 받을 사람이고 서로가 또 은총을 입을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은총 받은 사람이에요. 무슨 은총? 주님께 속죄함 받고 씻음을 받고 사하심을 받은 자가 된 것이 우리 모두가 은총을 입은 것입니다. 믿습니까? 자, 자꾸 입으로 고백하면 좋아요. 우리 옆에 분에게 우리는 은총을 입은 자입니다. 은총을 입은 자입니다. 아멘! 무엇을 입은 자예요? 은총을 입은 자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씻어주셔서 또 내 죄를 지워주셔서 씻어주셔서 기도할 때 그 앞에 뭐라고 했는가? 예?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은 정말 인자를 따라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인 것을 고백을 하면서 그리고 씻어주셔서 지워주셔서 그 다음에 씻어주셔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깨끗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깨끗하게. 어떤 면에서는 같은 맥도 있습니다. 그러나 깨끗하게 됐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없어질 것이 없어지고 지워질 것이 지워지고 씻어질 것이 씻어지면 그 다음에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음? 우리는 몸도 깨끗해야 되고 환경도 깨끗해야 되고 옷도 깨끗해야 되고 말도 깨끗해야 되고 생각도 깨끗해야 되고 우리는 깨끗해야 될 것이 많아요. 예? 뭐 옷만 깨끗이 입었다고 막 목욕은 하지 않고 깨끗한 옷 입었다고 그게 깨끗한 게 아니거든요. 몸보다 옷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몸이 깨끗해야 되고 또 몸만 그냥 막 그냥 찜질방에 가서 땀을 다 빼내고 비누로 막 빡빡 샴푸 가지고 머리를 막 감고 그렇다고 해서 깨끗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또 마음이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이 깨끗해야 돼요. 아멘. 깨끗한 마음 주여. 따라합시다. 주여. 깨끗한 마음을 주옵소서. 아멘. 이 깨끗하다는 말이나 청결하다는 말이나 같은 거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복이 있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생각도 깨끗해야 돼요. 어떤 분은 막 생각하는 것이 지저분하면요. 잘 때 꿈을 꾸도 이를 뽀득뽀득 갈고 빨라 싸우느라고 입을 차고 막 손을 흔들고 깨우면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아유 시큰 싸웠는데 그놈 어디 갔어? 예? 여러분 마음이 깨끗하면요. 꿈을 꾸도 맑은 물가를 거닐고 마음이 깨끗하면 꿈을 꾸도 꽃밭을 거닐고 마음이 깨끗하면 푸른 초원을 다니게 되고 마음이 깨끗하면 어떤 데는 구름을 타고 이렇게 떠서 다니고 그런 꿈도 있고요. 예? 또 맑은 물에 가서 막 목욕 생수를 마시고 이런 꿈도 꾸고
그 여러분 그런 체험을 많이 했을 거예요. 마음이 안정이 되고 깨끗하면 꿈도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나 막 미운 생각, 괘씸한 생각, 분한 생각, 문통한 생각, 복수하는 생각, 잘 때나 봐라, 네가 안 죽나 봐라, 뭐 이런 저주까지 품고 있으면 자다가도 사탄들이 지 맘하고 똑같으니까 그 속에 들어가서 막 시험하고 역사하니까 생각이 불쾌하고 먹어도 마셔도 불쾌하고 자고 깨도 뭔가 마음의 기쁨이 없는 거예요. 오늘 주여 죄악에서 사유함 받게 하여 주옵소서. 첫째는 지워주시고 둘째는 씻어주시고 셋째는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기도를 드린 것이고 두 번째 기도는 여기 51장 10절에 보면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따라합시다.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자, 이 다윗의 기도는 영이 새롭게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정말 육에 관한 것, 육신의 생각도 중요하고 육신의 모든 경건, 의, 겸손, 또 사랑 베풀고 이것도 귀하고 하지만은 한 걸음 떠나가서 더 중요한 것은 반드시 우리 영이 새롭게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았다는 것은 영과 육이 함께 있는 순간이고 죽었다는 것은 죽었다는 그 순간은 영과 육이 분리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영과 육이 함께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죽으면 영이 죽는 게 아니에요. 육신은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것 뿐이지 어떤 무덤을 다 파보세요. 왕릉이라는 왕릉을 다 찾아봐도 그가 머리에 쓴 금관도 있고 그 귀에 들은 이 금띠도 있고 심지어 이빨에 금리한 것도 그냥 있어요. 하나도 안 썩었어요. 그래서 나는 참 진리라고 생각하는데 금은 폐품이 없다 그런 말이 있어요. 이런 폐품 아무리 뒤져보세요. 금덩어리가 폐품이 이 지구상에 없습니다. 절대 금은 폐품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 그 금은 변함이 없지만 육체는 한 주임의 흙으로 그 부귀 영화 명예 권세 다 가진 사람들 막 천하의 최고 재벌 이런 사람들 다 보면은 그거 다 한 주임의 흙으로 나중에 육체는 없으시는 거예요. 이 100년 더 살아도 36,500일밖에 안 되고 10년 더 살아도 3,650일밖에 안 되는 인간의 짧은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혼이 잘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영혼이 잘 되므로 범사가 잘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0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을 것이나 영은 의로 인하여 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영혼이 잘 되면 모든 것이 잘 되고 축복해 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요한 1서 2장에 뭐라고 했습니까? 사랑하는 자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정말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 되어야 됩니다. 인간적인 사랑보다 영적으로 더 사랑하고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 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느라. 여기에 보면 사업 잘 되고 자녀 잘 되고 기업이 번창하고 뭐 이렇게도 축복할 수 있지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러나 이 요한은 분명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되기를 축복했습니다. 그런데 영혼이 잘 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느라 그랬는데요. 여기에 보면요. 분명히 영혼이 잘됨 같이 하는 말은 영혼이 잘 되는 것이 조건이 돼가지고 영혼이 잘 되는 것이 바로 기본이 되고 본질이 돼가지고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해진다. 그 영문 성경에 보면 trust라는 말이 거기 들어가요. 반드시 영혼이 잘 되는 것이 틀림없이 잘 되는 것이 trust as in your soul prepare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영혼이 잘 되면 반드시 이 팔레스풀 잘 된다. 영혼이 잘 되면 모든 것이 잘 되는데 그 이유는
내가 너를 위해서 I pray라고 했어요. 기도하는데 반드시 just, 영원히 잘되는 이유로 해가지고 그것이 바로 조건이 돼가지고 범사도 잘되고 강건해진다. 그것을 더 영문에는 강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영문이 잘되면 다른 거 걱정할 것도 없어요. 아무리 잘 때도 여러분 신앙이 엉망이고 영혼이 그냥 지지분하고 영혼이 그냥 아무 이 무디지고 감동이 없고 성령의 감화도 없고 그러면요 모든 것이 다 무너져요.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들은 내가 지금 영혼이 잘 뜨고 있는가 그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그 영혼이 잘 뜨면 다 잘 뜨게 돼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영혼이 잘 되면 교회가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도 잘 되고 가정도 기업도 나라도 잘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세 번째 기도는요.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말아달라고 기도했어요. 에? 무엇을 거두지 말라고? 시편 51편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에 내려가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기 11절에 보면은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성령이 거두어지게 될까봐 그게 두려워했습니다. 우리도 그것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내게 주신 영을 거두지 마소서.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는 하는 절대로 여러분들이 꼭 좋은 일이 있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약에 230번이나 성령 성령 성령에 대해서 구약에는 94번이나 기록돼서 신구약 합쳐서 성령이란 말이 324번 그러니까 324번이나 성령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기록한 이유는 성령이 얼마나 귀하기 때문에 여러분 육신이 약하고 어리석고 미련해도 성령이 함께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사람 되고 축복의 사람이 되고 또 정말 아이디어가 성령에 의해서 인간이 가진 지혜보다 더 위대하게 하나님 활용되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 사무엘상 16장 14절에 보면요. 사울이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을 때 위대한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에게 성령이 떠나고 나니까 그가 전쟁터에 나가서 그 자녀들과 함께 죽고 말았어요. 성령이 함께하는 나는 절대로 망하는 법이 없는데 성령이 떠나면 안 됩니다. 우리 찬송가에도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여러분들이 정말 모든 것에 성령이 함께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이 떠나면 안 돼요. 다윗도 기름 부음 받고 성령이 임하니까 위대한 일을 했고 요셉도 성령의 감동이 있으니까 그 애굽의 바로왕에까지 핏값돼가지고 총리가 되기도 했고 하나님의 영이 계시면 무엇이든지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어떤 때는요 지혜가 부족해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면 지혜를 줍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제가 지혜로운가 얼마나 성령의 지혜가 있는가 제가 한번 구두로 시험을 한번 쳐보겠는데 여러분이 머리로 계산해 보세요. 자 시험 문제 난 겁니다. 났는데 한 사람 뽑는데 200명이 그 입사에 지원을 했답니다. 그래서 그 시험 문제 난 것을 제가 한번 들어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그 시험 문제가 한 문제인데 어떤 분이 차를 몰고 어떤 여성이 가는데 막 폭부가 쏟아지고 선둥 뇌성 병력이 막 요란하게 울려치고 막 앞이 분별 안 될 정도로 장대 같은 비가 막 으수 같은 비가 쏟아지고 위에 치했는데 차를 몰고 가다가 보니까 버스 정류장에 세 사람이 서 있어요. 한 사람은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속으로 한 사람은 지금 다 병들어서 쓰러지기 쉽게 내는 할머니 한 분이 지금 빨리 병원으로 환자를 수송해야 될 할머니 한 분 있고 또 하나는 자기가 병들어 죽을 때에 자기를 살려준 의사가 어떻게 거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자기를 살려준 의사예요. 은혜를 갚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보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결혼 대상을 찾던 이상형 남자가 멋있게 서 있는 거예요. 응?
그런데 그 질문이 이 셋 중에 당신은 누구를 태워서 가겠습니까? 그 이유, 그 누구를 지적하고 그 이유를 아래다가 설명하시오. 이렇게 나왔어요. 자, 여러분, 누구를 태우고 가겠어요? 어? 직접 말 안 해도 속으로 하면 돼, 속으로. 에? 속으로 대답 정해봤어요? 그런데 200명이 어떤 분은 그 할머니가 급하니까 병원에 지금 촉각을 다투고 생명 문제니까 할머니 태워야 된다. 또 한 사람은 아니요. 자기 평생에 살려준 자기 은인인데 그 의사를 태워주고 은혜를 갚아야지. 이기에 놓치면 은혜 갚을 길 없는데 그 다음에 아니지. 지금까지 자기가 찾던 이상형 남자가 있는데 어찌 그냥 지날 쏘냐. 그 남자다. 그렇게 세 가지 답이 나왔는데 그게 다 틀렸어요. 한 사람 딱 합격했는데 그 사람은 뭐라고 답했는가 하면 어떻게 했겠어요? 빨리 내려가지고 자열쇠를 의사에게 맡기고 할머니 태워가지고 병원에 가서 치료하게 하고 자기는 그 남자를 만나겠다. 그래서 이분이 그 회사에 입사됐다는 거예요. 응? 자, 어떻게 보면 뭐 우리 평범한 생활 같지만은요. 참 우리 사람 사는데 그 성령의 지혜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우리 생각이 옳은 것 같은데도 어리석은 때가 많고 여러분 바른 길도 알았는데 가면 유턴하라고 해서 싹 돌아서야 돼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항상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소서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소서 오늘 말씀을 끝입니다. 다윗의 기도는 첫째 무슨 기도입니까? 자기의 죄를 사함받는 속죄 기도를 드렸고 둘째는 주의 자기 영이 새롭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했고 세 번째는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말라고 오늘 본문에 기도한 다윗의 기도 우리 여러분 모두의 기도가 되시고 축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남서울중앙교회 피종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남서울중앙교회는 서울 강남구 삼성로 40에 위치하고 있으며 신앙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한국 02-3411-9191 02-3411-9191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시민권 신청, 부모님, 배우자, 자녀 영주권 신청, 취업이민, 종교이민, 학생비자, 신분변경, 추방유예, 결혼, 공증. 인생이 달린 이 모든 일 어디에 맡겨야 할까요? 한인타운 연장자 센터의 모체 기관인 주눈사랑채 이민 법률 센터에 맡기세요. 21년 이민법 경력의 박창영 이민국 공인 변호인이 성심을 다해 도와드립니다. 올림픽과 윌튼 323-735-7888 323-735-7888. 아니 당신 미장원 다녀왔어? 헤어스타일이 확 바뀌었네. 홈쇼핑 월드 차홍 고데기로 마술을 부렸지. 홈쇼핑 월드 차홍 고데기? 차홍 허니앤비 샴푸로 머리 감으면서 차홍 헤어두피 마사지를 쓰면 머릿결이 너무너무 부드러워지고 한 움큼씩 빠지던 머리카락도 눈에 띄게 덜 빠져. 차홍 고데기 너무 좋아. 그럼 그 웨이브 머리도? 당연하죠. 3-4분이면 이렇게 풍성한 웨이브 머리를 만들 수 있다고요. 너무 이쁘다. 어디서 샀어? 홈쇼핑 월드. 가격 만족, 품질 만족, 행복한 쇼핑. 활가와 웨스턴 홈쇼핑 월드. 유태인이 만든 특수영양제 M3 들어보셨어요? 곡식의 눈, 과일씨, 껍질, 약초의 뿌리로 만든 특수영양제 M3. 혈압, 당뇨, 아토피, 천식, 비만 등 무슨 병이든 큰 효과를 주는 신비의 영양제 M3. 서울대학병원 7곳, 고려대학병원 2곳에 입점되어 더욱 믿을 수 있는 M3의 효능. 1344359600, 1344359600 M3.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로 방송되는 크리스천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편은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편화 홈페이지 chtv1888.org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프레이즈 교회 정대철 목사님께서 로마서 5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대표와 연합의 원리 그 두 번째 시간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어떻게 다른 결과를 낼 수 있느냐. 그게 이제 또 오늘
여러분 읽으신 15절에 있는 겁니다. 그 은사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이거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12절에 나오는 말씀과 같은 의미입니다. 한 사람 때문에 죄가 들어오고 죄로 인해서 사망이 들어왔고 그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었다. 똑같은 얘기예요.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었다. 범죄의 결과는 어떤 결과냐? 그 한 사람 때문에 죄가 들어오고 죄가 들어오면서 사망이 들어오고 그 사망은 모든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쳤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총은 어떤 결과를 낳았느냐? 거기 또 말씀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15절에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고 선물 마치 다른 것처럼 표현이 됐지만 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선물 이건 다 같은 의미입니다. 같은 의미.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구원의 은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구원을 계획하시고 그 계획하신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의 사역을 통해서 실현하시고 예,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된 선물, 그에 따른 선물, 그 선물이 어떻게 됐다고요?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죄에 대한 결과로서의 사망도 많은 사람에게, 모든 사람에게 미쳤듯이 그 은혜, 은총으로 말미암한 선물도 많은 사람에게 미쳤다라는 거예요. 과정은 비슷한 것 같은데, 그렇죠? 결과는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그래서 이 은사와 범죄는 같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다시 다른 말로 예표입니다. 그런데 같은 길을 걸어간 같은 의미로서의 예표나 모형이 아니라 과정은 비슷한 것 같은데 전혀 다른 결과를 냈다라는 의미에서 그 과정이 한 사람으로서 인류의 대표와 연합된 관계로서의 그 과정은 똑같은데 전혀 다른 결과를 냈다라는 점에서 모형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자, 여러분, 선물, 아까 얘기했죠? 선물은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넘쳤다고요. 넘치다라는 것은 이게 원어적인 의미가 그런 겁니다. 강에 강둑 있죠? 강둑이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물을 막는 거 아닙니까? 물을 막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강둑을 넘어 물이 넘쳐 들어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제 제가 내셔널 지오그래픽을 보는데, 4년 전인가요? 그 일본에서 일어났던 지진에 의한 쓰나미. 지진 해일. 와, 그걸 다큐멘터리로 보여주는데 뉴스에서 보던 거하고는 또 다르더라고요. 얼마나 무서운지. 그 현장에 있었다면은 정말 뭐 여자들은 뭐 너나 할 것 없이 비명을 지르면서 도망을 가는데 이게 걸음이 빨리 안 걸어져. 그런데요, 어떤 사람은 그걸 구경하고 있어. 설마 그게 그 정도까지 피해를 입히리라고는 생각을 못하고 카메라 들고 앉아서 사진 찍고 동영상 촬영하고 있어. 막 피하라고 막 소리 지르는데. 근데 뚝이 있어요. 그게 그 마을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그 뚝이 굉장히 아주 그 마을의 자랑이랍니다. 굉장히 많은 돈을 들여서 그런 것까지 예비해가지고 대비를 해서 뚝을 만든 거예요. 바다가 넘어오지 못하도록, 마을에 넘어오지 못하도록 이 뚝을 갖다가 굉장히 아주 잘 쌓았어요. 높게. 그런데 이 쓰나미가 그 강뚝, 그 바닷물이 넘어오지 못하게 막아놓은 뚝을 훨씬 넘어서 바닷물이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차 떠내려가고 배가 떠내려오는 건 둘째치고 막 집이 떠내려가고 아, 너무너무 무섭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하나님의 은총으로서의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할 때 그 넘치다의 의미가 그 의미라는 거예요. 그 의미. 그 선물이 그렇게 강둑을 넘어 밀려드는 물처럼 쓰나미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미친다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의 은총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총은 아담이 저지른 죄의 결과보다 훨씬 능가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넘치다라고 이
넘쳤느니라에 넘치다가 또 다른 그 해석으로는 초과하다, 능가하다라는 그런 의미도 함께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넘치도록 구원의 은총이 많은 사람들에게 미쳤는데 왜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고 왜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할까요? 희한하죠? 간단한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구원을 못 받는 거지 뭐. 예수님이 나의 대표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 그 이전에 아담이 인류의 대표라는 사실조차도 믿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피의 대속의 속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선물입니다, 이것이. 16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16절 다 같이 시작.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이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자, 저를 보십시오. 여기서 또 두 단어가 나와요. 심판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리고 또 은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선물인데 그럼 심판과 은사의 차이점이 무엇이냐라는 걸 한번 먼저 살펴봐야 되겠죠. 제가 아주 쉽게 이렇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창고라고 합시다. 우리 교회가 창고예요. 여기 물건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창고에 불이 났어요. 불이 났는데 이 창고에 화재를 일으킨 최초의 뭐 상자가 쌓여 있는 창고라고 칩시다. 이 창고에 화재를 일으킨 최초의 상자 하나에 붙은 그 불, 느닷없이 전체가 다 타진 않을 거 아니에요. 무언가 하나에서부터 시작할 거 아니에요. 그 하나, 처음 상자에 붙은 불이 심판이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그 불로 인해서 모든 창고 안에 있는 모든 상자가 다 타버릴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것이 다 타버리기 전에 그걸 불을 끄는 것, 그걸 은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훨씬 이해하시죠? 그것이 심판과 은사의 차이입니다. 심판은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창고에 있는 불은 한 상자로부터 불이 시작이 되면서 온 상자에 들러붙어서 모두가 다 타버립니다. 심판은 그렇게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모든 사람을 정죄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은사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정죄받는 상황, 다시 말하면 모든 상자들이 다 타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걸 불을 끄는 거예요. 타지 않도록. 그게 은사라는 거예요. 심판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을 정죄하는 결과를 낳았고 그 정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는 상황에 가는데 의롭다, 칭의하는 거예요. 너는 의롭다 함을 받는 상황으로 바꿔놓는 거예요. 불을 끄는 거예요. 다 타버리지 않도록, 다 정죄받아 심판받지 않도록 너는 의롭다라고 그를 칭의해 주시는 거예요. 의롭다고 칭의해 주시는 거예요. 그걸 은사라고 얘기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보시면은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아담의 경우 그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유죄 판결의 심판을 받게 되지만 심판이 전 인류로 확산되는 어떤 죄의 전가 과정, 이게 대표성이고 연합이거든요. 무슨 얘기예요? 심판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다. 한 사람, 정죄, 심판 과정이죠. 이 죄의 전가 과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기독교에 많은 교리들이 있지만 이 로마서의 교리, 특히 이러한 어떤 죄와 은사와 은혜와 이 모든 것에 관련된 이런 교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이런 정도의 교리는 뭐랄까 그냥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은사는, 심판은 그런데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보세요. 은총의 경우에는 죄를 지은 많은 사람이 은총을 거저 입어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는 거예요. 상자가 다 타버릴 지경인데 그걸 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 타버림의 어떤 그런 결과를 입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무죄 판결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심판하신다면, 하나님의 공의로 모든 인간을 심판하신다면 저를 포함해서 뭐 여기 어느 누구도, 이 인류의 인간들은 모두 정죄를 당하게 되어 있고요. 그 결과로 영원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시고, 물론 부활하셨지만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 그걸 우리는 보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피를 우리는 그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여러분 피가 상징하는 게 뭡니까? 피는 생명을 상징합니다. 근데 아무 피나 다 보혈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보혈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는 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뭐 다른 종교에는 아예 그런 보혈이란 단어조차도 없겠으나 어느 누가 희생적인, 뭐 사람을 위해서, 많은 사람을 위해서 자기 몸을 희생해서 많은 사람을 살렸다고 해서 그 사람의 피 흘림을 보혈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희생이라고는 얘기할 수 있지만 보혈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구속과 대속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 그걸 보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의롭다 칭해주셨고 그로 말미암은 결과로 우리가 영생에 이른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사는,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는 심판을 능가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능가하지 못하면 우린 다 심판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삐까삐까하다면 우리는 다 심판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사가 하나님의 심판을 능가하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절 17절 한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한 사람을 통하여 왕 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자,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이 말씀은 그야말로 그냥 지난 시간 그리고 오늘도 보는 대표와 연합의 원리가 한마디로 잘 정리되어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무슨 노릇을 해요? 왕 노릇을 해요. 그런데 한 사람 예수님의 은혜가로 말미암아 생명이 왕 노릇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대표와 연합의 원리예요. 사망이 마치 뭐 폭군처럼, 아주 못된 폭군처럼 모든 사람 위에 군림을 하면서 사람이 어떻게 한거할 수가 없어요. 저항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지 못한 채 그냥 죄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 죄인의 상태예요. 지금 그런 상태, 거부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것에 이어서 대조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영생을 누려요. 그리고 그분과 함께 왕노릇해요. 구원의 은총이죠. 완전히 정반대 개념입니다. 완전히 다른 겁니다. 우리는 죄된 육체 가운데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그런 구속의 은혜로 인해서 영적으로 전혀 반대되는 상황에 이르게 됐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이것이 은혜예요, 은혜.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아담의 죄로 인해서 인류를 지배해온 사망의 권세가 여지없이 무너져버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라는 얘기죠. 이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것 때문에 하는 겁니다. 최종적인 신앙생활의 골은 이거예요. 이상하다. 예수 믿으면 안 죽나? 다 죽던데. 예, 죽죠. 죽죠. 그러나 안 죽어요. 왜요? 우리는 다 다시 부활합니다. 우리가 80, 90, 100살까지 살다가 물론 죽죠. 죽죠.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자들은 심판의 때에 육체로 다시 다, 물론 그 부활한다는 얘기는 믿는 자들만 부활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알아두십시오. 하나님의 마지막 백보좌 심판 때
우리 계시록을 공부해서 잘 알죠.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천년왕국이 시작되고 그 천년왕국의 끝부터는 하나님의 백보좌 심판이 있게 돼요. 그 백보좌 심판 때에 모든 사람, 다시 말하면 낙원에 있던 사람이든 음부에 있던 사람이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고 죽은 자든 불신 속에서 죽은 자든 상관없이 그 백보좌 심판 때는 우리가 모두 육신을 입고 부활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들만 부활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사실은 모두가 다 부활을 해요. 그런데 백보좌 심판에서 믿는 자들은 어디로? 천국으로. 불신자들은 불못으로. 거기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에, 천국이라는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이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 괴롭고 조금 힘들어도 그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런 소망이 우리의 신앙이라는 거죠.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대표와 연합의 원리, 원죄라는 것은 대표성의 뿌리를 두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인류의 대표로 아담이 범죄했기 때문에 그의 모든 후손들이, 우리도 그리고 우리 이후에 태어날 인류도 죄의 종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논리죠. 여러분, 이 논리는요, 특별히 내가 똑똑하다, 내가 지식이 있다, 지식인이다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은 이 원죄의 교리를 받아들이기가 무척 힘듭니다. 심지어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러한 어떤 그 교리는, 원죄의 교리는 참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그런 교리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겁니다. 내가 지은 죄에 대한 결과로서 심판을 받고, 내가 지은 죄에 대한 회개, 얼마든지 내가 억셉할 수 있고 인정할 수 있으나 왜 내가 짓지 아니한 죄까지 내가 짊어져야 하느냐라는 거죠. 이것은 굉장히 비합리적인 것이고 우스꽝스러운 이야기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있죠. 파스칼이라는 사람의 작품 가운데 팡세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팡세라는 뜻은 생각이라는 뜻입니다. 팡세가 생각이라는 뜻이에요. 이 사람이 그 작품 팡세에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원죄는 인간의 눈으로 보면 매우 우스꽝스럽다. 이성으로는 이 원죄 교리를 이해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이 원죄 교리는 이성에 위배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성은 자기의 방법으로 원죄를 생각해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많은 좀 지식이 있고 똑똑하다 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원죄에 대한 인식을 파스칼이 팡세에서 그대로 표현을 해놨어요. 아주 정확하게. 우스꽝스럽죠. 너무 웃기잖아요. 어이가 없잖아요. 그렇죠? 우스꽝스럽죠. 맞죠? 그리고 보통의 아주 날카로운 합리적인 이성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은 이 원죄 교리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하지 않은 짓을 내가 죄라고 고백하는 것은 내 이성으로 따져볼 때 그것은 전혀 맞지 않는 논리잖아요. 내가 하지 않았는데. 그런데 파스칼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는 우리의 이성은 내 방법으로는 이 원죄에 대해서 생각해낼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생각해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맞죠? 이 대표성의 원리를 인정하지 않으면요, 원죄를 인정할 수가 없어요. 이 대표성을 인정하지 않으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도 인정할 수가 없어요. 없어요. 대표성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나라의 법적인 대표는 누굽니까? 대통령이죠. 뭐 물론 어떤 나라는 총리, 어떤 나라는 수상, 주석, 뭐 여러 가지로 표현될 수 있겠으나 어쨌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미국도 대통령이고 한국도 대통령이에요. 대표로 뽑아줬어요. 그 대통령이 정책을 결정을 하고 그 정책이 어떤 모양이냐에 따라서 그 국민의 삶의 질이 달라지는 겁니다. 누가 대표가 되느냐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법적인 대표는 누굽니까? 목사입니다. 어떤 아이들은 교회 주인은 목사라고 그러는데 교회 주인이 목사, 교회 주인은 누굽니까? 예수님. 교회 주인은 예수님이고 교회의 법적인 대표는 목사인데, 담임 목사인데, 담임 목사에 의해서 설교의 방향이 결정이 되고요, 목회의 방향이 결정이 됩니다. 그거에 따라서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영적인 질이 달라진다는 사실이에요.
목사 한 사람이 성도들을 정말 푸른 초장으로 인도할 수 있지만 그러나 잘못된 성경적인 교리와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목사는 그 성도들을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다 절벽 아래로 밀어버린다는 거예요.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어머니를 모시고 이 한의원을 갑니다. 그 한의원이 있는 건물 1층에는 제가 언젠가도 설교 한번 했던 기억이 나요. 새로운 성경 이야기 해가지고 포스터를 그냥 새로운 성경 뭘까? 제가 봤어요. 새로운 성경이 뭔지를 봤어요. 누가 그걸 그 한의원 침 놓는 한의사가 그걸 받아놨더라고 주니까. 그래서 그 앉아서 봤어요. 봤더니 성경과 예수님과 다시 말하면 간단해요. 예수님과 공자와 부처와 이 모든 거를 짬뽕 시켜놓은 거야. 짬뽕. 예? 난 짬뽕을 좋아하는데 이 짬뽕은 못 먹겠더라고요. 내가 몇 줄, 여러분 책을 볼 때는요. 여러분이 혹시 여러분 그 그냥 뭐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책을, 새로운 책을 볼 때는 즉석에서 이 책이 어떤 책인지 다 읽어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책을 선택하실 땐 머릿말을 보십시오. 머릿말을 읽고 그 다음에 책 앞이고 뒤구간에 이렇게 표지 여기 어디에 저자에 대한 설명과 이 책의 핵심에 대한 내용이 간단하게 요약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읽으십시오. 그 다음 머릿말을 읽으십시오. 그 다음 목차를 읽으십시오. 그러면 책을 좀 읽으신 분들은 이게 무슨 내용이구나라는 게 딱 감이 옵니다. 몇 줄 읽지 않고 이거 쓰레기구나라는 거 금방 알았어요 제가. 근데 화요일 날마다 갈 때마다 포스터가 붙어 있고 거기가 맨날 문이 열려 있어. 그런데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한 40대, 한 50대, 뭐 60대, 한 50대, 60대 이렇게 되는 아주머니들이 한 두 줄, 석 줄 앉아가지고 그걸 공부를 하고 있더라고, 말씀을. 그래서 정말. 근데 거기에 내가 아는 사람도 하나 있어. 네. 내가 아는 사람도 거기 하나 앉아 있는 거야. 할 때마다 이러고 보면 거기 앉아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 내가 드는 생각이 뭐냐면 첫째, 저 다 지옥으로 가는구나. 다 지옥으로 지금 다 손목 발목 엮어 허리 엮어가지고 그냥 끌고 가는 거야. 어디로? 지옥으로. 내가 지금 지옥으로 끌려가는 줄 몰라. 그리고 거기 앉아서 하는 거예요. 또 하나 드는 생각, 열심히 해. 열심히. 그래서 가짜는 진짜 같이 하고 진짜는 가짜 같이 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그런 가짜들은요, 여러분 여기서 3-3-5 짝지어가지고 길거리 어슬렁 천천히 이런 걸음으로 다니는 멕시칸들, 히스패닉 사람들 봅니까? 그거 다 여호와 증인 아니면 몰몬교입니다. 3-3-5 짝지어가지고 걸음도 빨리 안 걸어. 천천히 요 걸음으로 걸어, 요 걸음. 그러면서 어느 집이고? 띵동. 우리 집에도 여러 번 왔어요. 그러면서 자기들 교리를 전파하고, 특히 교회 다녀요.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건 타겟인 거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더 타겟인 거야.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성경 공부, 그 성경도 아닌 새로운 성경, 하나님이 한글로 성경을 주셨다. 한글로 주셨대. 헬라어로 주신 게 아니고 한글로 주셨대. 그래가지고 그걸 열심히, 근데 열심히 공부해. 근데 믿는 성도들은 열심히 성경 공부 안 해. 나 답답할 노릇이지. 가짜들은 진짜처럼 열심히 하는데 진짜들은 가짜처럼 해. 아, 난 이게 정말 답답한 일인 거예요. 말하다가 컴퓨터가 꺼졌네. 여러분, 가정의 법적인 또는 육적인 대표가 누굽니까? 가장이죠. 그것은 아버지일 수도 있고 아버지가 없는 가정은 어머니일 수도 있고 가장이죠. 그 가장에 의해서 그 가정의 화목이 결정이 되고요. 그 자녀의 인생이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누가 가장이냐? 그 가장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그 대표가. 대표의 원리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여기 앉아있는 한 나를 대표로 여기고 싶지 않아도 여기 앉아있기 때문에 연합된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냥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길 떠나는 순간 나와의 관계는 끝나는 거죠. 물론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는 순간 그와의 연합된 관계는 끊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담과 연합된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어디예요? 죄는 사망을 낳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인간은 결과는 어떻게 돼요? 그분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영생의 결과를 우리가
얻게 된다는 사실이죠. 인류의 대표이신, 인류의 대표인 아담이 원죄를 낳았고 영적인 인류의 대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이 구원을 낳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 대표성의 원리를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은 미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에스겔서 18장 4절 한절 말씀만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큰 소리로 앞에 보시고 읽어주십시오. 시작.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아담의 후손으로 원죄의 올가미를 뒤집어 쓰고 평생을. 지금까지 LA 한인타운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의 정대철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프레이즈 교회에서는 현재 요한계시록 2차 강해가 7월 10일부터 10월 말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시간은 매주 주일 오후 2시나 매주 금요일 오후 7시입니다. 요한계시록 강해를 듣기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2668 웨스트 피코 블루바드 피코와 캔모어가 만나는 곳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로 오시거나 전화 213-700-9833 213지역 700-983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교계 게시판. 성경 통독 세미나 안내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성경 통독 세미나가 오는 8월 LA와 벨리 지역에서 개최됩니다. LA 지역은 8월 13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LA 비전교회 본당에서 있으며 벨리 지역은 그 다음 주 토요일인 8월 20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온누리교회에서 있습니다. 세미나 강사는 온누리교회 부목사이신 김권수 목사님이며 5시간 강의를 통해 성경 일독의 효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회비는 점심과 교재비로 20불이며 자세한 내용은 전화 213-434-7227 213지역 434-7227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LA 한인타운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에서는 매주 주일 오후 2시와 매주 금요일 오후 7시에 요한계시록 2차 강해가 10월 말까지 진행됩니다. 이방 교회와 대체 신학으로 인해 가려진 이스라엘과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우리가 왜 이스라엘을 알아야 하는가? 이스라엘을 통해 약속하신 하나님의 시간표는 어떻게 되는가 등 말세를 사는 우리들이 지켜보고 준비해야 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함께 고민하고 나누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강의를 듣기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2668 웨스트 피코 블루버드 피코와 캔모어가 만나는 곳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로 오시거나 전화 213-700-9833 213지역 700-983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함께 하시면서 이 새벽을 주님과 1부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15 후에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